전 세계적인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 요즘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이런 빨간색 컵에 담아줍니다. 벌써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컵 때문에 최근 스타벅스가 논란에 올랐습니다. 미국인 전도사인 조슈아 퓨어스타인 씨는 스타벅스가 기독교를 멀리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컵 디자인에서 크리스마스 상징을 모두 없앴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논란이 되면서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유통업계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의 인사가 늘고 있습니다. We wish you a happy holiday and a happy, healthy new year. 일부 국공립학교 역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나 상징물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외치도록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크리스마스 종교색을 지우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정 종교가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무신론자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 세계인이 오랫동안 즐겨온 축제의 전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2013년 텍사스주에서는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허용하고 다양한 종교적 상징물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소위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2월이면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논란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의 테러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 역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대형 쇼핑몰인 루즈벨트 필드몰은 지난해까지 이어왔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전시를 없앴다가 고객들의 반발을 샀고, 영국의 한 영화관에서는 크리스마스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등 크리스마스 전쟁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크리스마스 문화들이 종교적 형평성 속에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건네시겠습니까?